전쟁기념관이 선정한 4월 호국 인물은 고 나창준 공군소령입니다. 그는 6.25 전쟁 당시 F-51D 무스탕 전투기 조종사로 황해도 송림 제철소를 폭격하는 등 공군의 주요 작전 성공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김다연 중사의 보도입니다. 고 나창준 소령은 1928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나 1944년 3월 일본 다치아라이 육군 비행학교를 졸업했으며 1948년 9월 육군 항공대에 입대해 이듬해 10월 공군 창설과 함께 엘퍼 연락기 조종사로 근무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연락기를 몰고 전후방의 정찰 임무와 공비 토벌 임무를 수행했으며 적의 대공포 사격 속에서도 여의도 비행장에서 미처 철수하지 못한 미군사 고문단 소속 L5 연락기 두 대를 수원기지로 무사 귀환시켰습니다. 고 나창준 소령님은 1951년 10월 F-51D 무스탕 전투기 기종전환 훈련을 마치고 강릉 전진기지에 배속되어 우리 공군 최초의 단독 출격 작전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원산과 평양 등 적진 깊숙이 출격하여 수많은 적 전차와 진지를 파괴하고 적 보급소를 폭격하였습니다. 1952년 4월 5일 그는 평양 남쪽 진남포 지역의 적 보급로를 차단하고 군수공장을 폭격하라는 명령에 4대의 F-51D 무스탕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강릉기지에서 출격했습니다. 철교와 군사시설을 폭파하고 진남포 군수품 생산 공장을 공격했으나 적의 대공포 공격에 항공기가 비행 불능 상태에 처하자 적 진지로 돌진해 자폭함으로써 25세 나이로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6.25 전쟁 기간 중 F-51D 무스탕 전투기 조종사로 총 57번 출격한 고 나소령은 지리산 지역 공비 소탕 작전과 황해도 송림 제철소 폭격 사건 등 공군의 주요 작전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1계급 특진과 을지 무공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국방뉴스 김다연입니다.